오늘 그 아침에 골드만삭스에서 Top 25 Stock Picking Opportunity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eeking Alpha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25 스톡을 자기네들이 Hold and Buy 뭐이 정도로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Growth하고 Value 스톡을 밸런스할 때다. Healthcare하고 Financial 쪽으로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Healthcare 한 서너 가지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라고 Centene는 Medicare 인슈런스를 많이 핸들하고 있는 큰 회사 바이레이닝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버텍스가 또 나왔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버텍스, 그다음에 생각지 않았던 인사이시라는 제약회사가 바이레이닝으로 나왔습니다. 주식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 성장할 그 찬스가 더 많다고 보고 있고, 센티는 앞으로도 계속 메디케어과 그다음에 리테이리들이 많기 때문에. 버텍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CF나 다른 그또 시클사니미아 제약 그그 약들 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시고 테크놀로지나 그로스에 너무 컨센트레이트 하지 마시고.